네, 안녕하십니까. 안동데일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학생, 학부모, 인권보호연대 신민향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그 안동데일리에 나오셨는데 네. 소개부터 우리 시청자들께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네. 인사도 하시고. 네, 안녕하세요. 학생, 학부모, 인권보호연대 대표 신민향이라고 합니다. 저는 세 아이의 엄마고요. 이번에 학생 학부모 인권보호연대를 시민단체로서 활동하고자 합니다. 네. 자녀가 어떻게 되신다고요? 네네. 세 자녀인데요. 지금 대학교 2학년, 네. 고3, 그다음에 중학교 2학년인데 네. 2학년 우리 저희 막내 아들은 지금 네. 사춘기여서 네. 질풍노도의 시기를 잘 네, 겪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대학교 다니는 저 네. 자녀들은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났잖습니까? 네, 지금 잘 그 생활하고 있죠. 아, 네네네. 네. 자녀가 세 명이다 보니까 각자 개성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개성에 맞게 아이를 이제 잘 이렇게 양육하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첫째 아이가 이랬으니까 둘째 아이도 이럴 것이다라고 했을 때 저도 좀 실패를 많이 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제 셋째는 아무래도 조금 더 자유롭게 놔두니까. 네네네. 네. 그래서 친구들하고 관계도 좋고 네, 그렇게 즐겁게. 근데 셋째가 이제 지금 있습니다. 나이대가 네, 지금 네, 네. 질풍노도의 그렇죠. 청소년기에 네, 이제 있으니까 네. 잘 관리를 해야 되죠, 그죠? 네, 네. 제일 무서워한다는 중이. 네, 그렇습니다. 아, 무섭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요즘 뭐 지금 학교나 학원 같은 데도 네, 네, 네. 요즘 뭐 전혀 그 학생들을 교육할 때, 훈육할 때 네네. 문제점이 많다고 해요. 어떤 네네. 문제점이시죠? 네. 일단 학생 인권을 굉장히 강조하는 시대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히려 부모에게서 아이들을 분리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에서요? 네. 교육부죠? 네네. 교육부하고 신고를 통해서 뭐 부모 교육청. 학대가 의심이 되거나 이런 네네. 경우에서 네. 정확한 어떤 상황 파악이나 그런 거 없이 그냥 한 사건이나 그런 상황들을 보고 그런 일들이 무분별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나 저는 네. 생각합니다. 뭐 사례가 있다면서요? 뭐 이런 네. 그런 그 뭐야 그 아동을 학대하면은 학부모하고 일정하게 네. 네, 일정하게 거리를 두게 한다든지 네네네. 뭐 그렇게 하는 사례가 있다는데 좀 사례가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이번에 이제 그 맞벌이 부부였는데 집안이 너무 더럽다는 신고를 받아서 아이들이 부모에게서 그냥 분리가 돼서 시설 신고를 누가 했나요? 맡겨지는 일이 있어요. 신고를 누가 했죠? 그 네. 주변 이웃에서 했나요? 네네네. 아, 네네네. 이제는 신고 제도가 있기 때문에 예예예. 예. 네. 그런 경우에 이제 아이들은 사실 부모하고 하루만 분리가 돼도 그 트라우마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게 그냥 그 당시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더 커서 초등학교, 중학교, 뭐 대학생, 성인이 될 때까지도 예, 그런 예. 일들은 큰 트라우마로 남아서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근데, 이해가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금 법으로 지금 적용되고 있단 말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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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게 이제 법률이 통과된 줄도 몰랐습니다, 사실. 네, 네, 네. 네. 저도 이제 언론이나 뉴스나 그런 네. 곳에서 그러니까 많이 보고되진 않지만 네네네. 제가 이제 이 학생 학부모 인권연대를 이제 뭐 새로 만들고 또 워낙 새 자녀기 때문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네, 예. 그런 뉴스 기사를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네. 사실 저도 지금 나이가 지금 50인데 네. 제가 아들이 두 명 있어요. 아, 네. 4살짜리, 3살짜리가 있는데 제가 올 초에 제가 어린이집을 보냈는데 그 어린이집 보내는 계약서를 보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네네. 거기 보니까 이 학생을 가혹행위를 집에서 했다는 것을 네. 발견하면 원장이나 그 선생님은 경찰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의무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네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어린이집에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참 제가 걱정을 했어요. 하고 네네네. 어린이집에 이런 조항이 있던데 제가 집에 가서 알았어요. 그 서류를 들고 와서 네네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교육도 다 받았답니다. 근데 지금 뭐 그거 있어도 뭐
뭐야 우리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고 네, 해서 네. 하고 지금 어린이집은 가야겠고 그래서 네, 네. 일단은 보냈어요. 아, 네. 근데 지금 그거 뒤에 이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뭐 지금처럼 네, 네. 이렇게 처벌을 하고 네. 거리를 두게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네, 네. 떨어져 부모님과 떨어지게 있게 네, 한다는데 네. 참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네, 네. 그리고 어릴 때 좀 어릴 때 이런 기억들이 네. 나중에 그 청년 청소년기나 네. 성인이 되었을 때도 굉장히 중요하게 아, 네, 작용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예. 네, 네. 제가 이제 아이들 아동 청소년 상담을 한 10년 넘게 했었고요. 아, 네네네. 거기에서 이제 아이들을 상담하다 보면 정말 부모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을 상처로 이제 갖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네네. 이제 부모님이 맞벌이로 할머니 집에 잠깐 맡겨졌는데도 그거를 기억하고 그때 슬픔을 또 표현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무분별하게 네. 그 부모로부터 분리되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게 마치 학생을 보호하는 인권처럼 생각하는 거는 아주 큰 문제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어릴 때 그러한 그 것들이 이제 성격을 그 뭐야 네. 형성하는데도 엄청난 네, 네, 그 네, 네, 네.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예. 예. 그런데 이것을 법적으로 이건 하면 된다, 안 된다 하고 강제력을 구사하고 네, 네. 지금 또 신고까지 네, 네, 한다고 네. 하니까 네, 이거 지금 네. 이 지금 갈등이 지금 일어나고 네. 있고 지금 사회적 문제로 아마 이게 조금만 가도 네, 좀 네. 아마 그 대두 문제점으로 대두가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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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게 뭐 지금 공수처도 지금 검찰 개혁한다면서 했지 않습니까? 근데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네, 많이 노출됐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저 같은 경우도 바로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지켜보시면서 문제점이 네, 있다 네. 해서 이제 단체를 만드셨는데 네, 자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이제 그 회원 또 회원을 확보하고 네, 네, 네. 활동을 하실 건지 네, 네. 네, 그 얘기도 좀 듣고 싶습니다. 학생 학부모 인권보호연대는 이제 저를 포함해서 11명이 이제 네, 네. 처음 설립을 했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점차 이제 회원들을 이제 모집을 하고 또 학생 학부모들을 네. 교육하고 또 양육에 대한 것도 또 알려주고 또 학생도 스스로 어떤 게 진짜 인권인지 알아야지 스스로 예예.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중점으로 예. 하려고 합니다. 예, 지금 잘 말씀하셨는데 인권 네. 예, 인권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보니까 이 인권도 모르는 사람들이 법을 제정했어요. 네, 인권이 뭔지를 그러니까 이게 공통된 인권, 보편적 네네. 인권, 네네. 보편적인 인권을 얘기해야 되는데 네. 그들이 얘기하는 인권은 확실하지가 않아요. 분명하지 않고 네, 그래서 네. 우리가 지금 상식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우리 가치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네. 네, 지금 황당한 일들이 네, 펼쳐져서 네, 참 걱정입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그 이제 인권인데 이런 교육을 한다고 하셨는데 네. 구체적으로 네, 네. 예, 어떻게 이제 그 뭔가 네. 활동을 할지 구체적으로 좀 아, 예, 말씀해 주실래요? 일단 저희는 네. 학생 학부모 인권 보호 연대이기 때문에 네네. 일단은 학생의 인권 보호는 부모인 학부모의 인권과 조화롭게 함께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네. 가정, 학교, 사회가 진정한 인권 보호를 함께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네네. 교육을 통해서 네. 이런 인권에 대한 교육도 할 것이고요. 네네. 또 이제 상담을 통해서 그런 또 인권 보호를 받지 못한 네. 아이들 네. 그리고 잘못된 인권 의식을 가져서 그냥 쉽게 부모로부터 분리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부분들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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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 상담을 통해서 변화시켜 가려고 합니다. 예. 우리 이게 우리 자녀들의 문제 아닙니까? 그죠? 네, 그 네. 자녀의 인생의 문제고 네. 우리 또 자녀의 문제인데 네, 네. 이것을 우리 그 지금 이렇게 법제화하고 말이죠. 강제력을 네, 하고 네, 네. 우리 학부모들이 동의 못하는 네, 그런 네, 것이 네. 통과돼서 무분별하게 통과되고 네, 네, 이렇게 맞습니다. 강제화한다는 것은 이건 진짜 너무 네.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네, 네. 그리고 그 법을 제정하신 분들이 인권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도 못 내리고 있어요. 제가. 네, 네,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학생, 네. 학부모 인권보호연대 신민양 대표님께서 네, 네, 활동을 네. 하실 텐데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이제 교육도 이제 네. 또 새로 네네. 새로운 분야라서 교육도 받아야 될 테고 네네네. 교육도 시켜야 될 거고 네, 그죠? 네. 그런 또
활동을 하기 위해서 어떤 그 노력을 하실 건지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네. 일단 저희가 11명의 이제 회원으로 시작을 했지만, 저희 대한민국에는 학부모님들이 너무 많으시고, 네네.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파악을 하시면 굉장히, 네. 놀라실 것 같아요. 예, 예, 그런 예.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실들을 알리고 학부모님들이 자녀를 이제 보호할 수 있는, 예, 예. 네, 그런 뭐 의식과 그런 힘을 길러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이번에 이런 것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정치에 무관심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네. 저는 저도 뼈저리게 네, 느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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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집 그 계약서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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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계약서 쓸 때도 네. 그 깜짝 놀랐습니다.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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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그 선생님들이나 원장이 그 집에서 뭐 무슨 네, 뭐 네, 일이 네, 있으면 그것을 네. 신고하게끔 되는 그것을 네, 보고 네, 네, 네. 그 한 개 한 가지만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아, 네, 네. 여러 가지 아마 어린이집도 그렇지만 네, 초등학교, 네, 네. 중학교, 고등학교 네. 더 심각한 문제들이 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우리 그 학생, 학부모, 인권보호연대 같은 네. 이런 그 정말 정말 그 학생을 사랑하고 네, 네. 그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부모로서 학생들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네, 의무도 네, 있었어. 네. 나라에서 네, 네, 네. 지금 뭐 현 정부는 뭐 정부에서 개인의 삶까지 책임진다고 하는데 네, 네. 우리가 낳은 그 우리 자녀들을 우리 부모들이 네, 네. 안 지키고 누가 지키겠습니까? 네, 네, 네. 부모보다 더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럼요. 있습니까? 그럼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그 네. 활동을 기대하겠고요. 네, 네. 그리고 뭐 끝으로 네. 네, 지금 뭐 한 10분이 넘어갔는데요. 아, 네, 끝으로 네. 또 이제 정리하신 말씀 있으면 네. 제가 이제 대학원 때 서울시립 아동상담소에서 자원봉사도 하고 네네. 거기서 이제 실습을 했어요. 거기 네네. 그 기관은 가출 아동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거기에서 이제 아이들 생활하는 곳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1년에 한 두 번 정도 부모님을 만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거기 오는 아이들은 사실 학대받고 또 그 가정폭력이 당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네, 네. 그런데도 그 부모를 만나러 가는 그 시간을 굉장히 기다리고 또 그 날을 막 손꼽아 네, 또 참, 기다리더라고요. 네, 저도 어릴 때 막 우리 어머니 네, 아버지가 네, 이제 네, 돈 벌러 가시고 네, 이제 저녁 때 네, 이제 돌아오시면은 어릴 네, 때는 네, 기다렸단 말이죠. 네, 네. 가슴이 아프죠. 맞아요. 네, 네. 물론 이제 아이들이 그곳에 가서 뭐 그 부모님이 변한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시 뭐 맞고 오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느낀 거는 아이들한테 그 부모라는 그 존재가 얼마나 크고 정말 자식을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들을 이제 그 만나고 싶고 또 이야기하고 싶고 뭐 이런 거를 봤을 때 물론 이제 그 부모까지도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그 변화된 과정으로 아이를 참 돌려보내면 제일 좋은 건데 네네네. 지금 제일 잘못된 게 그런 부모로부터 완벽하게 분리를 해서 뭐 저희 기관에서 그걸 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분리 떨어지게 한다는 얘기죠? 네네네. 오히려 네. 부작용이 더 클 것 네. 같은데 오히려 뭐 양육에 대해서 잘 몰라서 네네. 아이들을 잘못 이렇게 훈육했던 부분들을 네네.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정말 진정으로 아이들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네네. 저희가 알게 되면 아이들도 뭐 행복하고 또 부모도 행복한 그런 진짜 뭐 그런 가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 예. 생각하고요. 그게 진짜 인권을 보호하는 거죠. 예. 네, 이렇게 분리하게 되면 이제 가정의 파괴를 네. 원하는 사람들의 이 네. 행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 우려가 뭐 우려를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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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네.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든든해야 그 사회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어렵게 하는 그런 그 네. 법과 제도를 지금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드는 사람이 국회의원 아닙니까? 네네. 만들고 또 교육부나 네. 이런 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뭐 제가 알기로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일부 사람들이 이제 힘으로 권력으로 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정말 그 학부모 학생 학부모 인권보호연대 신민향 대표님께서 네네. 활동을 잘 하셔가지고 아, 네. 예, 이 정말 그 우리 대한민국의 자녀들이 네. 잘 클 수 있도록 네. 예, 활동을 많이 해주시고
있죠. 네네네. 네, 또 뭐. 네, 그래서 저희 네. 혹시 인권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들을 저희가 찾아내고 또 진짜 보호를 해주고 또 잘못된 정책들은 개선되도록 저희가 줄기차게 요구해서 네네. 개정하고 네네. 또 다른 시민단체와 연대해서 이 부분을 저희 계속 활동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아, 예, 좀 희망을 가져봅니다. 아, 네. 걱정이 됐는데, 그래도 이렇게 그 신민양 대표님처럼 학생학부모 인권보호연대라는 이런 그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사회에 나와서 이제, 아, 네. 예, 물론 그 열심히 이 활동을 하셔서 정말 그 우리 예, 질서를 바로잡고 네. 자녀들을 저 미래의 우리 그 네. 자산 아닙니까? 네, 네. 잘 키울 수 있도록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인사하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예. 이렇게 안동 데일리에서 예. 네. 저희 어떻게 보면 학생 학부모 인권보호연대가 시작하는 첫 걸음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